네,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곪은 문제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둘러싼 빈부격차부터 기후변화 문제까지.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톨릭교회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지구촌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순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깊은 회개와 반성, 기도와 봉사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사목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데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자들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친교만 나누는 또 자기의 복만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좀 봉사하고 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 사랑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은 신천지. 신천지 교인 중에 청년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가톨릭교회의 청년 사목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과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불타오를 기회가 있는가? 네. 신앙으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래서 청년들을 너무 대상화시키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한번 기회를 주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 발언권을 주고 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봄직하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를 못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미사를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양쪽의 마음이 지금 맞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전문가시니까 이번 기회에 교육 시스템을 조금 바꿔보고 한동안은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오랜 냉담을 풀고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올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오시는 신자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또 어떤 그런 강론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의 신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피곤에 지쳐있고 힘들게 위기를 극복해냈던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도닥거려주고 그리고 정말 위로를 주는. 냉담교 회두를 위해 교회 조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역반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 기회에 그분들을 통해서 미리 알리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열심히 나온 사람들만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성사도 안 보고 이제 쉬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주는 것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줄이면서 집에 머문 시간이 늘어난 요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온 가족이 같이 저녁 식사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요리도 각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함께 가질 수 있어서 특히 이제 미사는 본당에서 없지만 그래도 CPBC의 그 영상 미사를 통해서 가족 미사를 드리는 게 아, 또 이 분위기는 이 분위기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CPBC 이힘입니다. 통해서 이렇게